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입니다. 예비군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으로 국가안보의 중요한 자산인데요. 국방부에서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고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날에 앞서 지난달 31일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모범예비군 비대면 화상 격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서 국방부 장관은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40명의 예비군을 화상으로 연결해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에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예비전력의 정예와 또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을 통해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위태로울 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결사항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비전력 정예와 통합방위작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제54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행사는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행사 여건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에서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군 창설 54주년을 축하하며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주요 전력임을 강조하고 국민들과 가까운 이웃에서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주는 예비군에 대해 격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해 국방부는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해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1968년 4월 1일 예비군 창설 이후 유사시를 대비하는 전력으로서 대한민국 국방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